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0월 21일 토요 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고, 자, 이제 일요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 몇개 때려 먹었죠? 일경주부터 제주 일경주 한 방, 대끼리 꺾고 한 방을 찍어 먹었습니다. 7번 돈보따리, 5번 운주자랑, 9번 마 달려달려가 대가리 팔렸죠. 5번 운주자랑을 놓고 4.1배 준배당 나왔습니다.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요. 자, 그 다음, 제주 3경주에서는 고배당이 또 하나 걸렸습니다. 2번마 은나래가 대가리가 뚫린 경주였는데, 달라박스 대가리로 8번마 한라원탑이 대가리다. 8번 한라원탑을 대가리로 4번마 황해여왕 8번, 4번 69.1배. 아주 통통한 배당이 나왔죠. 제주 3경주에서 또 하나 잡았고요. 자, 연타로 이어지는 제주 4경주 메인승부에서 상한가 한 방,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제가 UCC에서 말씀을 드렸던, 쇼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9번마 남성이 요거 오픈 승부였죠. 거기에 3번마 천문신동, 3번, 9번, 3번 천문시동을 놓고 9번 남성이의 16.8배 메인 승부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삼복승도 9.3배, 삼장승은 50.7배까지 짭짤한 배당이 나왔고요. 또 바로 다음 부산 3경주에서 6번마 브리더 위저드가 대가리가 팔렸습니다만은 달라박스 대가리 또 정확하게 갖다 꽂았죠. 12번마 플라잉 레이서의 2번 하이 챔프 12번 2번 48.4배짜리 짭짤한 또 배당이 두 번째로 걸렸어요. 거기에 4번 브레통치가 삼복승 들어오면서 26.4배까지 부산 3경주에서도 배당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제주 7경주였습니다. 9번 태산수, 5번 안덕군주, 5번 안덕군주를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렸죠. 9번마 태산수에 연결이 되면서 5번, 9번, 9번, 5번 14.6배, 14.6배. 쌍승식은 32.7배가 나왔는데 쌍승식은 뒤집어졌죠. 그래서 복승식 14.6배. 거기에 8번 백두산의 삼복승 28.2배까지. 자, 오늘 뭐 적중은 5개인데 나머지 1, 3착, 2, 3착이 오늘 또꽤 많았죠. 그 중에 한두 개만 좀더 걷어 먹었어도 좀더 배가 불렀을 텐데. 자, 아무튼 뭐, 그런대로 금요 경마 선방을 하고 이제 토요 경마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가요. 2, 4, 5, 7, 9. 제주는 1,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7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한 박자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요 방송 끝나면
금요일 저녁, 뭐, 밤, 새벽 상관없으니까요.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꾹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자, 루키 2 경주입니다. 혼합 4군 루키 경주래 갖고 4,100만 원짜리 상금이 걸렸는데, 뭐 기존 마들 한번 뛴 놈들하고 시네마 필드라고 붙었는데, 출주 직전 경주 여유롭게 우승을 하고,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었는데, 우전파행이 있었죠. 자, 이 5번 마 드림 아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오랜만에 문세영 기수,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1승을 추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전 파행이 좀 생겼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우전 파행이 좀 있어가지고 공백이 좀 있지만, 5번 마 드림아일은 뭐 마필 가격도 1억짜리죠. 1억이 넘는 마필인데, 말값을 해야죠. 기본 능력상 5번 마 드림아일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자, 이 문제는요, 후차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요건 예측권 10장 간단하게 갖다 발라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 마 드림 아이를 놓고 후차권이 뭐 많이 팔립니다. 많이. 이놈저놈 막 배당판 보면 정신없이 팔리는데요. 아, 이 중에는 뭐왜 팔리는지 모르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 뭐 불안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인기 마필들이 한 서너 마리 됩니다. 싹 걷어내면 기실 때리고 바치기로 딱 정리를 할수 있는 5번 마 드림 아이를 놓고요. 정리 딱 해가지고, 뭐, 조철이 마번이 너덜너덜하지 않죠? 배당판 딱 보면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깝깝한 그런 문자나 예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자, 5번 마 드림 아이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걷어내고, 때리고 바치기, 찍어먹기 승부로 여러분들께 첫 승부의 포문을 엽니다. 오늘 첫 승부 찍어먹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왕 대가리입니다. 올 대가리, 올 대가리. 전대지 대가리라 그러죠. 바로 10번 마 벨비트인데요. 벨비티. 직전 경주 우리가 좀 노려봤다가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자, 이 또다시 문세영 기수입니다. 이신영 마방의 벨베티. 자, 문세영 기수가 이제 2역 기수가 계속 타고 3착, 3착이었죠. 2역이가 타고
3착, 3착. 이혁이가 해결을 못하니까 문세영 카드를 불러줬습니다. 이신영 조교사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요. 이마필은 7월 달에 골마겸이 있었고, 골마겸을 이겨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수 있다고 열심히 팔리고 열심히 뛰었어요. 이역 기수가 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최대한 열심히 타고 두번 연속 3착에 머물렀다. 그런데 문세영이가 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 뭐 16군데 전대지 올 대가리예요. 이거 저는 의심을 한다 이거죠. 이거 의심합니다. 7번마 테마탄생도 직전에 인기마 팔리고 부러졌었죠. 인기 대가리였네요. 히어로퀸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고, 8번마 파워에치드도 김태훈 기수가 가능성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샤프 선샤인. 자, 이 마필도 김철호 기수에서 조한별 기수로 바뀌었는데 안쪽 선입 전개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뭐 4번마 금성타란, 3번마 바로 챔피언, 1번마 검의 전설까지 전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0번마 벨비티. 물론 꺾고 가는 마필은 아니지만 요놈이 부러질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 조철이 노리는 10번마 벨비티를 이기러 갈 달라박스를 놓고요. 일단 벨비티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시 달라박스에 붙여가지고 10번 벨비티에 완장. 거기에 요놈이 부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아나짜리 딱두 마리만 받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배당이 되겠다.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요놈이 들어와도 우리가 완장으로 항구를 하는 거고요. 요놈이 부러져주면 나오는 배당까지 자물쇠를 딱 잠궈놓고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죠?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입니다. 두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달러박스. 10번마. 벨베트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5경주, 7경주, 9경주. 이제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대가리 있죠, 대가리.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리고 갑니다. 8번마 그루퍼죠. 8번마 그루퍼. 직전 경주에 우리도 역시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루퍼. 이동하 기수가 열심히 타고 날라 들어왔죠. 대가리 팔렸던 천행챗이라는 마필이 부러지면서 문세영이가 중배당, 고배당이 나왔죠. 45.5배. 자, 8번마 그루퍼.
직전 경주에는 사실 그렇게 준비가 별로 안돼 있어서 마필 상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잔병 치레도 좀 하고 있었고, 양전파행, 우전파행, 골마경, 그죠?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뭐 골마경 끼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새벽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 조교심 옷은 탄력이 좋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8번 마 그루퍼. 자, 배은정 마주님. 제주에 계신 마주님이라 그랬죠? 배은정 마주님. 자, 8번 마 그루퍼를 놓고 상대를 워낙 약하게 만났어요. 자, 문제는 9번 마 뱀프라는 마필입니다. 뱀프. 8번, 9번 그루 완짱 아니냐? 결론은 9번 뱀프를 의심하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뱀프라는 마필, 신영철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에도 인기 2위, 그전에도 인기 2위, 그전에도 인기 2위, 나올 때마다 댓글입니다. 나올 때마다 댓글이에요. 경마 팬들 돈 사정없이 패주겼던 놈인데, 요번에 또 댓글이에요. 자, 외곽 게이트에서, 물론 경주거리를 좀 줄였습니다. 1300에서 1200으로 줄였지만, 뭐 얘가 언제는 1200안 뛰었어요. 상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외곽에 선입전개 붙어도 될거 아니냐. 요런 기대 심리로 지금 8번, 9번이 완전 대길이로 가고 있죠. 자, 요거. 그래서 찬스가 왔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8번 그루퍼는 인정을 하는데, 천대끼리 팔리는 9번 마 뱀프를 의심을 한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방 있단 얘기죠. 8번 그루퍼를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뭐큰 배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니까. 배당에다 한방 때리고, 9번 마 뱀프는 방어만 하고, 뭐 현장에서 뭐 꺾고 갈수 있으면 꺾고 가고요. 현장에서 그거는 상태를 한번 돌아가는 초식을 한번 또 봐야죠. 굳이 꺾을 필요가 없으면 받쳐 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완전히 날리고. 조철이 노리는 예측권 20장 완짱. 8번 그루퍼를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찍어 먹기. 상한깜방 때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약한 상대 만난 8번 막 그루퍼를 놓고 상한깜방 때려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7경주죠. 5경주, 7경주, 9경주. 자, 국산 5군 1300 연령 오픈 암말 경주입니다. 아,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아, 이번 경주도 달러 박스요. 아까 찍어먹기 한 개가 끼었었는데, 자, 또한번 달러 박스 대가리입니다. 인기 대가리가 9번 마 원더풀 파고라는 마필이 팔리는데요. 원더풀 파고. 자, 직전 경주에 승분전에서도 곧바로 들이댈 만큼 뭐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요번 경주가요, 5군 센
센 놈들이 몇두가 보입니다. 5군에서 잔뼈가 굵은 직전 경주는 거센 반격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이번에는 원더풀 파고를 이길 만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안쪽에 1번 코스모론부터 해가지고요. 김태희 기수 뭐 재검받고 나오는데 인코스 이점에 선행 찌르고 나갈 수 있죠. 자 2번 마치크레스도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직전 경주에 박병윤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승분을 했어요. 덕분에 부담 중량이 53.5 낮죠? 결코 무시 못할 마필입니다. 2번 마치클래스. 자, 4번 마 퍼스트 유저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죠?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6군에서 2착승군 해가지고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 문세영이가 타고도 해결을 못했던 마필. 자 이번 경주 퍼스트 유저가 현장에서나마 대끼리 팔릴 것 같은데 대끼리 팔리는 것만큼은 세게 보이질 않는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6번마 퀸톱입니다. 직전 경주 깔끔하게 취입으로 대가리 치고 승군한 마필인데 걸음이 확연히 늘어나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8번마 브이퀸도 분명히 5군에서는 한번 쏘고 올라갈 놈인데 직전 경주도 은근히 팔렸죠. 인기 4이면 나오면서 좀 방해를 받고 아쉬움이 남겼는데 이런 거 아리까리한 거 문정균이 타면 조심해야죠. 배당메이커 문정균이 거기에 10번마 히어로퀸 계속 바닥에서 자빠져 있다가 직전 경주에 빅투아르가 배당 내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승군에서 아낄 이유 없는 놈이고 11번마 큐피드 챔프 이 마필 역시도 인기 8위 174배를 터뜨렸죠. 멋진 광어하고 누르면서 제가 멋진 광어 놓고 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174배를 놓쳤는데 11번 큐피드 챔프 다시 한번 외곽 선입 붙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가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자 이거 상한간방 가야죠. 9번마 원더풀 파고가 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다. 자 이거는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자 그런 경주입니다.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마 원더풀 파고는 받쳐만 갑니다. 아, 요거는 받쳐만 가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놓고요. 배당짜리 두 방으로 공략을 합니다. 요 중에 한 방은 주력 한 방이 되겠죠. 그런 게 꽂아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딴 놈들은 못 와도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왔다. 쌍복 대가리 달러 박스 놓고 9번마 원더풀 파고를 뒤로 돌리고요. 아나가 아나를 물고 오는 달러박스 경주 요거 제대로 한방 또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좋은 배당으로 아마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요 위에다가 30배 완짱 노린다 하고 올려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3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한방짜리가 현장에서 몇 배나 나올지 몰라고 적어도 한 아무리 바람 불어도 한 25배 이 정도 언저리는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리면서 배당 나올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최근 조시도 바짝 올라 있어요. 훈련도 잘 해놓고 기승기수도 의지가 만땅인 나나짜리 달라빡 산 놈 놓고 7경주 멋지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벤츠한데 자, 시원하게 한번 갑니다. 두 번째 메인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이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역시나 달러박 승부죠.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선행경합도 좀 치열하고요. 제가 요 위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잡바이 잡바이 한 번 더 조철이 노렸던 놈인데요. 계속 잡바입니다. 조철이 연맥이는 것도 아니고. 자 3세번 미어도 다시 한번 3세번 뭐 한국 사람들은 3세번 좋아하잖아요. 제대로 뛰어가지고 깨졌으면 포기를 할 텐데 이리 삐딱 저리 삐딱 뭐 전개가 조금 꼬인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잡바이라고 읽었던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벤츠 한 대 가자. 달립시다 이번에. 자 계속 잡바이 잡바이 때린 놈이라는데요. 자, 일단 10번 블루레몬 9번 유니콘이트 이 고맙죠. 9번 10번 대끼리 맞거니 최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습니다. 야 이게 전개가 나와요. 9번 10번이 앞에 가야 되는데 안쪽에 얘보다 빠른 놈이 일단 8번 걸작들이 떡하니 얘가 뭐 얘네들보다 빠른 애라고는 못하겠지만 동일선상에서 보면 얘가 안쪽이니까 더 유리하죠. 거기에 1번 음파 챔피언도 있고요. 자 2번 천마챗도 있어요. 이거 결코 만만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대끼리야. 안쪽에 1번, 2번, 8번을 다 제끼고 얘네가 넘어가요. 이래야 대끼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얘네들 세 놈은 뭐 할 일이 없대요. 그냥 다 잡아준답니까? 뭐 한 놈은 잡아줘도 세 놈 다 잡아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9번, 10번에 대끼리 맞고는 안녕하세요죠. 두 마리 다는 몰라도 둘 중에 한 마리는 이건 거의 죽어있다. 9번, 10번에 대끼리 맞건 얘는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그 중에 10번마 블루레몬이 더 대가리가 팔리죠. 2연승 때린 놈이기 때문에. 자, 6군, 5군이 아니고 이제 4군 무대입니다. 4군. 4군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외곽, 최외곽에서 밀고 나오면 될 정도로 거기에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었어요. 어불성설이죠. 힘듭니다. 9번, 10번 최저배당은.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9번과 10번 중에서는 그래도 10번이
블루레본이 조금 나았죠. 하지만 요놈도 주력 한 방으로 믿고 때리기에는 뭔가 깨름칙스럽습니다. 바로 옆에 8번마 걸작드림도 있고요. 자, 아무튼 조철의 딸라빡 산놈은 갖다 꽂았다. 꼭 참고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한놈 뽑아놨습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막권 정리해가지고 자 오늘 세 번째 달라박스 승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좀더 배당이 잘 나올 것도 같고요. 뭐 9번, 10번으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우리는 땡큐죠.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오늘 세 번째로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직전에 외곽에서 고전했던 놈한놈 있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고 그 놈을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상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함께 했고요. 제주경마는 첫경주부터 승부입니다. 1경주, 4경주, 6경주. 자, 오늘 금요경마는 조철이 적중 답이었죠. 제주 경마는 조철이 오늘 잘 맞췄습니다. 이제 토요 경마도 연속으로 한번 날라봐야죠.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당일날 아침은 조금 바쁘니까요. 자,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월정액 문자를 어저께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도 항상 12회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금토일 아무 때나 들어와도 그거에 맞게 월정액 12회가 발송이 됩니다. 꼭 금요일 날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12회 기준으로 가니까 자 월정액도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월정액 문자를 입금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빨간 계좌로 부탁을 드리고, 일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까만 계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1경주부터 간단하게 배팅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육군 최약체 편성인데요. 별거 없는 이 8번마 청마 특급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요. 한상배 마방. 데뷔전에서 출발이 좋아갖고 얼레벌레 2차게 딱 꽂았는데 직전 경주에 역시나 인기 대가리가 팔렸죠. 데뷔전에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했었는데 이성민이가 앞에 툭 튀어나가지고 버텼어요. 그 직전 경주 그냥 올대가리 팔렸죠. 좌빠이. 자, 이번 경주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못 믿는 인기 1위. 못 믿는 인기 1위. 자, 그래서 결론은 이번 경주 8번마 청마 특급이 아닌, 8번마 청마 특급이 아닌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간단하게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자, 예측권 10장. 10장.
8번 총마특급은 부러져도 할말 없다. 자, 기성기수가 아주 칼을 박박 갈았습니다. 요놈은 요번 경기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요놈으로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놈이 대가리 찬스를 만났고, 뭐 8번마 청마특급도 편성이 약해서 봐줘야 되지만, 8번마 청마특급이 또 부러지는 그림 두 마리 정도는 배당으로 또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주, 간단하게. 자, 1경주.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청마특급이 불안한 인기 1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4경주하고 6경주죠. 4경주, 6경주. 어제 금요일날 제주경마는 제가 싹쓸이 했다 그랬죠. 메인 한방도 상한가도 있었고, 69배짜리 배당 승부도 있었고, 뭐 40몇 배짜리도 있었고요. 아무튼 제주 경마 좋았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안악짜리 한 놈이 W다. 요거는 대가리는 있다는 얘기죠. 바로 1번마 무림태자입니다. 1번마 무림태자. 야, 이거 직전 경주도 제가 놓고 때렸었는데, 죽었죠. 자, 강수환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좀 서둘렀어요. 외곽이다 보니까, 승부가 걸리다 보니까 좀 앞에 빨리 붙이기 위해서 좀 서둘렀다. 얘는요, 굳이 앞에 안 나가도 이렇게 중간쯤에만 붙어 있어도 충분히 입상을 할수 있는 능력마입니다. 자, 오전 우승 두 번, 이착 두 번. 직전 경주 한번 삑사리가 났어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1번마 무림태자는 대가리다. 강수환 기수가 이번 경주도 실수하는 그림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타서 대가리 한번 쳐줘야죠. 자, 1번마 무림태자를 놓고요. 1번 무림태자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 안 팔리는 안아짜리라 그랬어요. 안 팔리는 안아짜리. 한 방! 얘가 왜안 팔립니까? 조철이 생각보다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요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한 서너 마리가 보이는데, 불안한 인기 마싹 꺾고, 마권 깔끔하게 정리해갔고요. 1번마 무림태자의 한 방.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기. 메인 승부 상한 깜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는 제주 6경주입니다. 아, 요거 비슷한 혼전 접전인데, 가장 센 놈, 한 놈, 제가 요 위에다가 2등급에 승근한 다음에 슬그머니 거리 재면서 탐색했던 한 놈,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충 어느 놈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이거 상한가 한방 갔어요, 그냥. 딱 중배당 한 방으로 걸렸는데요.
뭐 일본마 백전불태도 있고요. 이거 직전경기 인기 9위였는데 제가 노렸죠? 야, 차라리 거름을 보여주지 말든지 조금 끌려오듯이 끌려오면서 구착. 거기에 4번마 백두정복이라는 마필도 최근 3연승입니다. 3연승. 양민재, 김대현. 자, 김대현이가 좋은 성적 거뒀죠. 이준호 마방에서 참 이준호 조교사가 참 의리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안진위원하고 같이 한번 그 와이프들하고 같이 동부인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소주 한잔 했는데,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승부기도 있고 사람이 참 좋아요 보니까. 그리고 기승기수 이 대현이 같은 애들 챙겨갖고 태우는 거 보면 의리가 있죠. 자, 아무튼 4번마 백두정복, 거기에 앞방 때리고 날릴 5번마 거서감, 취입으로 날라올 6번마 판치, 거의 7번마 어정적기까지. 7번마 어정적기에 외곽에 10번 한백 챔프까지 비슷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요 중에서 가장 센 놈은 어느 놈이냐 이거죠. 센 놈을 찾아야죠. 현장도 상당히 혼전으로 여러분들께 배당이 형성이 될것 같은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조철한테 맡겨 놓으시고,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조철이 또 때린다면 때리잖아요. 제주 상한가 두 번째. 자, 이번 6경주는 글쎄요,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놈은 왔다. 조철의 달러 박스 요놈은 왔고요. 요놈에다 붙여가지고 잘 옥석을 가려가지고 중배당 한 방, 중배당 한 방, 중배당 한 방으로 완장으로 상한가만 때릴 테니까, 제주 마지막 6경주까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제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적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과천 24579, 제주 1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79.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